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리눅스 마스터 7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국방기술 융합학과 이광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풀다가 이제 멈추게 된 1980-1의 리눅스 마스터 7 2차 기출물이 풀이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단답식 위주로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1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를 풀이를 함께 진행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PPT 화면을 내리고 버추얼박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 가상머신을 실행시킨 다음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메일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특정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송을 해주는 일종의 포워딩 개념 같은데 그런 걸 설정해 주는 과정이고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파일을 열어서 설정 값들을 정해주고 어떤 명령어를 실행한 것 같죠? 한번 읽어볼게요. 웹마스터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IHD 유서랑 카이트 유서라는 곳으로 전달을 하라 라는 게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를 여기 루트 밑에 메일 어드민이라는 파일에 지정된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 같아요. 이 메일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올 텐데 그 메일이랑 연관된 파일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제가 미리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게 전부는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모르는 것들도 보통 이 루트 밑에 etc 밑에 메일 밑에 access라는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 파일은 릴레이랑 스팸 방지를 할때 주로 사용을 하고 또 로컬호스트 네임 동등한 위치에 있는 로컬호스트 네임이라는 파일은 수신자의 도메인을 설정해 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11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할 파일은 루트 밑에 이건 메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etc 밑에 있고 그 etc 밑에 allowaccess라는 파일로 유저의 별명을 설정해 주거나 뭐 특정 계정으로 메일을 전달해 줄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vi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우선은 이 1번 칸에 들어가서 vi 에디터로 열어야 할 파일은 지금 저희가 필요한 메일 관련된 파일들 중에서 이 allowaccess라는 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답이 allowaccess 루트 밑에 etc 밑에 allowaccess인 것 같고요. 이거는 잘못 적었네요. 루트로 로그를 해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c allowaccess 잘못 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열었다가 뭔가를 고치고 제대로 vi 에디터 설정을 안 해줬나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이름이 써 있고 사용자 이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계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써 있고 이제 콜론이 써 있고 몇칸뛴 다음에 루트인 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계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vi 에디터로 직접 파일을 열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빈칸인 상태에서 저희가 답을 쓰는 것보다 이런 가상머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로 좀 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아마 이 버추얼 머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번에 들어갈 답일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빈칸 2번에 웹마스터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여기로 전달을 해라. 그렇게 설정을 해봐라.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맨 페이지도 있나 한번 열어볼게요. man allowaccess라고 치면은 네, 맨 페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런 형식으로 이름을 쓰고 저희가 그 메일을 보낼 주소들, 사용자 명의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마스터에 들어오는 계정의 메일을 보낼 거니까 아마 이 네임에는 여기 이맨 페이지는 네임에는 웹마스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웹마스터에
들어오는 메일을 IHD 유저랑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콤마로 구분을 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설정마다 네트워크 설정마다 이게 콤마를 쓰는 것도 있고 안 쓰고 그냥 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실제 설정 파일을 열어보거나 이런 맨페이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를 알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사소한 부분인데 완전히 답을 틀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또 이런 걸다 세부적으로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물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번 칸에 들어갈 것은 웹마스터에 들어오는 계정을 여기 두 가지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도록 설정한다. 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 이번에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콜론을 써주겠죠? 근데 이번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etc 밑에 루트 밑에 etc 밑에 메일 어드민 파일에 지정된 사용자들로 전달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있는데 여기 파일 안에 뭔가 사용자들이 적혀 있고 어드민으로 들어오는 계정 메일들을 이 파일 안에 있는 사용자 하나하나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전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맨 페이지를 보면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파일을 사용하는 거니까 파일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살펴보면은 요 로컬 파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 include 파일은 the aliases in past name or added to the alias full name.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include를 써가지고 해당 파일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메일을 다 전송하도록 하라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include 사용하려면은 콜론이 하나 더 붙고 include가 들어가고 콜론이 하나 더 끝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여기 콜론까지 썼었는데 여기 뒤에다가 콜론을 하나 더 붙이고 include 쓰고 콜론을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저희가 필요한 파일 메일 어드민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네,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를 여기 이 파일 안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얼라이어스스 파일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한 거를 적용시키려고 어떠한 명령어를 이 4번에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new 얼라이어스스랑 그리고 이제 아마 send mail 이렇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정한 루트 밑에 etc 밑에 aliases를 이 명령어로 사용해서 설정이 완료가 돼서 적용이 되도록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저희가 열었던 게 aliases라는 파일이니까 맨페이지니까 맨페이지랑 이 명령 이 파일이랑 관련된 명령어들이 C 어디서 부분에 있을 거예요 또. 네. 확인해 보면은 근데 new aliases가 있죠?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맨페이지로. 들어가면은 한번 설명을 볼게요. 보면은 rebuild the database for the email aliases file.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답을 new aliases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identical to sendmail hyphen bi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랑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두개다 답이 될수 있는데 한 가지만 쓰는 거니까 정답은 늘 얼라이언스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바로 갈게요. 12번 문제는 아파치 웹서버 환경 설정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아파치 웹서버 환경 설정 관련된 부분은 그 이론서로 여러 번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파치 설정 관련된 설정 파일은 이제 httpd.conf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ind 명령어로 그 설정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경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마 etc 밑에 있는 거겠죠? 저 etc 밑에 있는 거 보면 etc 밑에 httpd 밑에 conf 밑에 설정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열어볼게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이 httpd conf 파일은 제가 살펴보니까 맨 페이지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그래서 맨 페이지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설정 파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이 설정 파일의 예시로 모든 게다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해당 문제 풀이를 진행할게요.
웹문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 경로를 여기로 변경해라. 웹문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 저희가 웹문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 경로를 포기할 때 document root라는 옵션 값을 줘야 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document root.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문서라고 했으니까 document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document root가 있죠? 그리고 설명이 다써 있고, 네, 여기처럼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정 값들마다 이게 큰 따옴표를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이제 다른 설정 파일, 네트워크 설정 파일들도 그렇게 쓸 텐데 여기서는 큰 따옴표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다 예시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를 알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로컬 아파치 HTML로 변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사용자의 웹 디렉토리를 www로 지정을 해준다. 네. 그러면은 옵션 값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디렉토리니까 디렉토리 유서로 한번 쳐볼까요? 한번 유서로 쳐볼게요. 지금 대문자가 캡스락이 걸려 있어서 여기 애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옵션 값을 몇 개를 외워가야 되는데 유서 사실 답은 이 사용된 옵션 값은 유서 디렉이라는 네, 옵션 값인데 이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설정 파일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다는 거 보니까 예시 값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좀 외워가시는 게 외워가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www로 지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www를 써주면 될것 같아요. 3번은 웹 디렉토리가 접근 시에 인식되는 인덱스 파일 순서를 이렇게 써라는 것 같은데 인덱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는 인덱스 여기는 있기를 바라는데 네 디렉토리 인덱스라는 옵션이 나왔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디렉토리 인덱스 그러면 디렉토리 인덱스를 써놓고 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는가 보니까 인덱스 뒤에다 그냥 HTML 저희가 보여줄 파일 순서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HTTM을 쓰고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분자로 쉼표를 안 넣고 띄어쓰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index.html, index.php 이런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4번은 포트 번호 이런 게 사실 나오면 포트 번호를 항상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포트. 이건 아닌 것 같고. 포트로 찾으니까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포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듣는 거니까 리슨으로 한번 쳐볼게요. 리슨. 대문자를 넣어야 되나? 리슨이 네,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80번 포트에 써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리슨 옵션을 주고 8080으로 바꾸는 거니까 8080 써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도메인명. 자, 아까 도메인명 사실 아까 포트 할때 저희가 제가 살짝 봤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서버 네임이라고 있죠? 서버 네임 옵션. 저희가 도메인명을 이걸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포트 번호 8080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마침 또 비슷하게 도메인명 써져 있고 콜론 해놓고 포트 번호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www.hih.or.kr 지정해주고 콜론 쓰고 8080 쓰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소문자 구분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게 맨 페이지나 설정 파일에서 이건 맨 페이지가 따로 없지만은 보통 이제 제가 이런 걸 활용할 때 용도가 이 대소문자를 좀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더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서 문자나 뭐 구문자 쉼표 같은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큰따옴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3번은 삼바 서버 설정 관련된 문제이고, 윈도우 이거 다 조건이죠. 지금 이 설정 파일 열라고 한 거고, 보면은 이게 1번 조건인 것 같고, 폴더 이름을 www로 접근을 되고 있는 거를 설명을 이렇게 쓰고, 공유 디렉토리가 이거고, 접근 가능한 사용자가 얘네 둘이고, 네, 생성 및 삭제 권한 부여, 그러니까 라이트 옵션 설정 값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SMB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 텐데, SMB 설정 파일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죠. 설정 파일들은 어떤 이름인지. find name, smb.conf 한번 쳐볼게요. smb.conf로 서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ind name smb.conf가 제가 안 깔았나요? SMB 아 있네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etc 밑에 나왔죠? etc 밑에 썸바 밑에 한번 열어볼게요. 바로 etc 썸바 smb.conf. 네, 보시면은 네, 기본 세팅 값들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제가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영역 있고, 뭐 접근할 때 보이는 폴더들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한다. 사실 공부를 해가면은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작성을 할수 있어요. 뭐 코멘트는 뭐 간단한 설명일 거고, 패스는 이 경로가 될 거고, 라이트 리스트, 뭐 라이트 리스트니까 삭제 권한, 생성 및 삭제 권한이 아마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유되는 폴더는 대괄호 치고 www인 거알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맨페이지도 있나 한번 볼게요. 맨 smb.conf 보면은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삼바가 맨페이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은 적어도 필요한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우선은 아까 저희가 접근할 때 보이는 폴더 이름을 대괄호로 www로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 설명 아까 저희 코멘트 확인했었죠? 기억이 잘안 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멘트, 네, 코멘트 설정 옵션 값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뭐 간단한 설명을 코멘트라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코멘트를 이용해서 웹 디렉토리라는 거를 주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표기할 때이 등호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등호까지 넣어주고, 여기서는 뭐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보니까 예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로 아까 패스라는 거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경로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이게 주목되는 단어들이. 네, 여기 패스 있죠? 네, 패스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공유 디렉토리 경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아래 경로를 쓴다. 경로가 패스, 유저, 로컬, 아파치, HT 이걸 잘못 써가지고 HD OX 이게 맞는 것 같죠? 5인 것 같죠? 네. 이게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COS네요. OCS가 아니라 이게 네, 일단 그대로 쓸게요. COS로 쓰고, 그리고 경로를 썼으니까 사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사용자 접근 가능한 사용자 이 필기할 때 외웠을 것 같은데. 사용자고 하니까 유서를 하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서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죠. 접근 가능 사용자가 삼바 설정할 때 valid users라는 겁니다. valid만 쳐볼게요. valid
네, 뭐 있었는데 인밸리드 유저스도 있고 이렇게 그럼 밸리드 유저가 더 아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밸리드 유저스 보면은 리스트 투 얼로드 투 로그인 투더 서버 서비스. 네, 그래서 이제 삼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밸리드 유저스라는 옵션으로 주는 것 같아요. 밸리드 유저스 쓰고 보니까 콤마를 쓰네요. 그럼 저도 그냥 콤마를 써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IHD 유저 그리고 콤마를 써주고 카이트 유저죠. 카이트 유저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아 이게 이 6번이죠. 사실 이게 1번에 이제 저희가 그 삼바 파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6번은 이제 생성 파일 생성 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라인 것 같아요. 라이트를 한번 쳐볼까요? 라이트 어블 라이트 리스트도 있는데 라이트 어블도 있고 라이트 리스트도 있는데 라이트 리스트를 써볼게요. 라이트 리스트를 쓰면은 네, 뭐 리드 라이트 액세스 투어 서비스 해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파일 생성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해주는 옵션이 라이트 리스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자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라이트 리스트로 써주시고 똑같이 써줄게요. 네,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는 설정 파일의 절대 경로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더 find로 찾아볼게요. etc 밑에 삼바 밑에 smb.conf이죠. etc smb 삼바 밑에 smb.conf 네, 이렇게 써주시면 13번까지 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14번 풀어볼게요. 14번은 DNS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DNS를 운영하기 위해서 DNS가 이제 named.conf라는 파일을 이용하니까 named의 환경 설정 파일에 주요 설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맞게 괄호 안에 빈칸을 써라 인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설정 파일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위에 다른 것보다 친절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find named.conf 네, etc 밑에 있네요. vietc named.conf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있는데 저희가 쓸 부분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 있네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질의 가능한 호스트를 여기 대역에 속한 IP 주소 그리고 이 호스트에게 그리고 이제 도메인에 대한 질의를 여기로 전달을 해주고 서버가 응답이 없으면은 응답을 하지 않는다. 네, 저희가 이제 DNS 서버 질의를 할때 사용하는 옵션 값이 allow curly라는 옵션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마우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그냥 키보드 노트북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allow curly라는 건데. allow curly 여기 보시면 allow curly가 있어요. allow curly가 네,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IP 대역이나 뭐 로컬 호스트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아니면 IP 주소를 이용해서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 중괄호로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콜론까지 붙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그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다 하고 뭐 IP 이런 식으로 IP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한정적이니까 이거 한번 맨 페이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named.conf allow curly 아, 네, 있습니다. 보시면은 allow curly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IP 대역부터 표현을 해줄게요. 192.168.4 서열 IP인데 C 클래스 대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IP 주소는 192.168.12.22
168점. 그 네트워크 주소별로 이게 네트워크 대역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 네트워크 관련된 서버 설정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바랑 뭐 TCP 래퍼나 뭐 DNS나 아니면은 뭐 HTTPD 뭐 아파치나 뭐다 아마 조금씩 같은 부분 같은 애들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두셔서 정리를 해가서 시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로우 쿼리. 그리고 이제 그 얼로우 쿼리도 있는데 그 얼로우 트랜스포라는 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얼로우 트랜스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파일의 내용을 복사할 수 있는 호스트를 허가해 줄때 주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얼로우 쿼리 아니면 이게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얼로우 쿼리 썼고 이게 아마 1번인 것 같고 2번은 도메인에 대한 질을 여기로 전송을 해라. 네, 이거 아마 굉장히 필기하면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forward라는 게 있습니다. 전송을 하니까 우선은 그러면 forward라는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는데 first랑 first forward 올리가 있어요. forward first가 이제 도메인에 대한 질의를 다른 DNS 서버로 넘기고 그 서버가 응답이 없으면 내가 질의 응답을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forward only는 그냥 보내고 그 보낸 서버한테 응답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옵션 값입니다. 그러면은 forward 여기서는 아무것도 응답을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한다니까 only가 쓰일 것 같고 네, 여기 표현 방식대로 세미콜론 붙여서 표현을 해주고 네, 3번은 그럼 어디로 forward를 하냐 이거 왜 forward를 할 건데 그럼 forwarders 아래 바로 있죠 forwarders 여기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닫아서 표현을 하네요 마지막에 여기에 세미콜론 넣어놓고 여기다가 168점 126점 63.1 하고 세미콜론 마찬가지로 붙였죠 여기서도 그럼 저도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네 14번도 풀이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설정값들 한줄 규시를 하고 한 줄씩 입력을 한다 제 15번은 IP 테이블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기출 문제들 중에서 그 IP 테이블 말고 파이어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IP 테이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IP 테이블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문제를 다양하게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화벽을 설정한대요. 그러면은 기본 테이블이 필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키보드를 쓰다 보니까 인풋 테이블에서 설정한 두 번째 정책이 IP 오류로 인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수정인 것 같고 여기 삭제 다섯 번째 정책을 삭제해주고 여기서는 필터에 인풋샷을에 설정한 두 번째 정책과 이후에 연관된 로그를 기록하도록 설정을 해준다라는 것 같아요. 우선은 바로 맨 페이지부터 열어볼게요. IP tables라는 명령어로 저희가 수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희가.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방화벽을 설정을 할수 있고 뭐 샷의 정책을 설정을 하면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시험에는 필터랑 넷 부분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테이블 필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필터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지만은 저는 이제 답에서 포기를 할게요. minus t 하고 필터 써가지고 테이블을 먼저 표기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로 가시면은 어떻게 쓰는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 마이너스 t 테이블 써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은 아래 내리시면은 여기 다 옵션 값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리플레이스가 마이너스 r인데 r 옵션인데 네 수정을 할수 있다 대체를 할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r로 옵션 값을 주고 인풋 사슬에 있는 거죠. 필터 테이블에 인풋 사슬에 두 번째 정책인가 2 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는 네, 따로 다 옵션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쓰면 될것 같고 2번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터 테이블에서 삭제죠. 삭제 딜리트죠. 딜리트 옵션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위에 있네요. 딜리트 네, 대문자 D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D 써주시고 인풋
그리고 다섯 번째 정책이니까 5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은 마찬가지로 테이프 필터 해주시고 사슬에 설정한 두 번째 정책 이유와 연관된 로고를 기록을 하도록 써주신다. 그러면 인서트 옵션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인서트 옵션을 통해 가지고 사슬에 설정한 두 번째 정책 이유와 연관된 로고를 기록을 하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I로 표현을 하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두 번째니까 일단 인풋부터 써주시고 인풋 사슬에다가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1, 2, 3번 다 완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시험을 본 2022년도 2회 기출 문제에서도 이 IP 테이블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IP 테이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고 또 IP 테이블이 안 나오면은 파이어 이게 맞나요? 파이어 네 이거 이 문제가 현업에서는 이 명령을 보통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도 기출문제 있는데 미리 풀이를 해가지고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서버 마지막 문제가 이제 저희가 프록시 서버인데 프록시 서버 중에 스키드 환경 설정 파일의 주요 설정을 진행하는 문제인데 포트를 이걸로 바꾸고 별칭을 주네요. 별칭을 이걸로 주고 얘네 대역을 해당 호스트들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설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스키드. 그러면은 설정 파일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스키드.conf 네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etc 밑에 있는데 etc 밑에 스키드 밑에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스키드.conf 이 환경 설정 파일로 주요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보니까 ACL이라는 게 써졌죠. ACL하고 뭐가 나오고 대역이 나왔는데 아마 저희도 이걸 쓸것 같아요. 뭐 실제로 다또 ACL 구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부터 쓰면은 1번은 포트를 8080으로 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스키드 환경 설정 파일에서 포트 설정해 주는 게 HTTP 포트하고 여기다가 저희가 설정할 파일을 쓸수 있을 거, 포트 번호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찾아와서 보시면은 listen to port 3128 3128번 포트를 여기서 쓰는데 저희가 이걸 808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은 프록시 서버 포트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이제 ACL 구문을 써서 이제 별칭을 쓸수 있는데 이 스키드에서 그대로 그냥 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이 형식을 ACL 써주고 저희가 별칭을 IHDNet으로 쓸 거니까 IHDNet으로 써주고 SRC 써줄게요. 소스 써주시고 대역이 이제 192.168점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가? 그리고 이제 C클래스니까 넷마스크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별칭을 바꿨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 IHDNet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죠? 그래서 써주시고 해당 호스트들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다. 네, 그러면은 뭐 HTTP 하고 뭐 Access인데 여기 보시면은 Access Deny 해서 HTTP Access 얼로 보시면은 오니 얼로 네 이런 애들만 허용을 한다 얘는 부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기억이 안 나도 설정 옵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아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로 써주시고 저희가 아까 별칭 정해준 거 써주시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다 완료가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저도 이제 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네, 저희가 저번에 풀었던 1번, 2번 네, 다 외출 맞는 것 같습니다. 3번까지 맞은 것 같고
제가 이거 답이랑 그 문제 관련된 것들은 그 따로 제가 그첫 번째 영상에서 올려준 그 기서버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 거기에 다 올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문제로 네, 여기 써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이게 파란색 부분이 좀 수정된 부분일 것 같은데 그첫 번째 답이 나오고 여기서는 구 문자로 그게 안 썼네요. 저희가 아까 예시를 봤을 때는 썼었는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리눅스 마스터 시험 답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 봤을 때좀 내가 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 신청을 넣어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이게 수정된 부분이. 아니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계속 저도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답안지가 올라온 다음에 그 답안지가 또 수정이 돼가지고 추가 답안을 포함해서 나왔었는데 네. 원하는 답이 한 가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저희가 답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1급 2차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리눅스 마스터 1급 2차 시험을 제가 2022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니까 2차 이제 실기를 저는 이제 운 좋게 좀 적중률이 높아서 95점을 맞았었는데 중요한 게 맨 페이지랑 뭐 인포나 헬프를 적절히 사용을 할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랩이나 파인드 같은 걸로 저희가 필요한 파일들의 이름이랑 절대 경우를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할수 있어야 하고 또 네트워크 서버결 설정 파일에 표현되는 그 IP 주소 대여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92.168.5.0 대역을 아까처럼 이 넷마스크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점이 없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했고 또 명령어들 이름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웬만한 거는 그래야지 저희가 뭐 맨페이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헬프 명령을 사용해서 어떤 옵션 것들이 있는지를 또알수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자체를 모르면 애초에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들을 알아주셔야 할것 같고 설정 파일들도 기본적인 설정 파일들 이름도 다 알아야 할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버추얼박스의 맨 페이지는 어디까지나 활용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 부가적인 요소가 되는 거지 시험을 칠때 이게 결코 전체가 다여서 뭐맨 페이지 보면 답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 풀때 사이사이 빈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든 걸 공부를 다 채워놓으면 좋은데 그 채워놓은 곳 사이사이 빈 곳을 이 명령어들 유무를 해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고 가는 상태에서 채우는 거지. 이것만 너무 맹신을 했다가 맹신했다가는 결코 문제를 풀수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찾을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방식으로 사실 저도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식이 정답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출 문제를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가지고 능숙하게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서도 진행을 했어서 반드시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하고 진행하자 인것 같고 연습을 여러 번 해라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거고 실습 환경으로 여러 번더 풀어보고 연습을 여러 번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뭐 추가적인 이게 문제들이 매번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 시험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론 알고 활용하기 때문에 필기책들 제가 문제 풀다가 삼바가 뭐였지? 아니면은 TCP 래퍼가 뭐였지? 이런 것들 개념을 알고 가면은 훨씬 더 문제 풀 때도 더 편리하고 좀더 친숙하기 때문에 필기책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거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문제를 풀고 문제 풀다가 이게 어디다 쓰이는 건지 궁금을 하면 다시 필기책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리눅스 마스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문제 풀이 같은 PPT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깃 서버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들어와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아즈덕의 소프트 툴타임에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오류 사항도 많고 또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 읽다가 계속 영어 단어 틀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또 저처럼 이제 완전히 노베이스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다 리눅스 마스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준비를 하면서 빨리 자신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